안녕하세요. 향이 나는 방송의 최미경입니다. 책 리뷰 요즘 계속하고 있는데 잘 보고 계시나요? 도움은 되시나요? 아직까지는 제 책을 리뷰 중에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논문을 많이 리뷰를 하고자 합니다. 아로마 테라피에 관련되어 있는 많은 효능을 갖고 있는 에센셜 오일들에 대한 구체적인 리뷰와 그다음에 다른 분들이 쓴 많은 책들이 있어요. 그런 책들을 리뷰하고자 합니다. 오늘까지는 제 책을 리뷰하니까 봐주세요. 오늘의 그 리뷰 책은 허우벌 테라피예요. 한국에서 하나밖에 없어요. 허우벌 테라피 검색 한번 해보시면 대한민국에서 딱한권 있어요. 한국말로 만들어진 책은 허우벌 테라피 한 권입니다. 대학교에서 아로마 테라피와 함께 허우벌 테라피를 강의를 할때 교재가 없는 거예요. 태국말로 된 교재는 있는데요. 한국어로 된 교재가 없어가지고 허우벌 테라피 교재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이 21세기 스파트랜드 허우벌 테라피는 최미경 편저입니다. 출판사는 현문사이고요. 이 책을 보면 허우벌 테라피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그대로 수록되어 있는데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은 2013년도에 독일에서 개최한 기능 올림픽 대회에서 피부 미용 종목에 테라피, 피부 미용이라고 하는 그 올림픽 대회에서 테라피 종목에서요. 허우벌 테라피가 채택이 됐어요.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선수였는데 이렇게 사진 보여드릴게요. 나래 선수가 지금 허우벌 테라피를 하고 있어요. 제가 3번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요. 만점을 맞았대요.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허우벌을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진을 요 책에다가 실게 됐습니다. 조금 흐리긴 하지만 볼 때마다 자랑스럽고 제가 교육을 시켜서 세훈밖에 교육 안 했는데 이 선수가 너무 똑똑해가지고요. 세상에 만점을 맞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기쁜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하지만 이 허블은 한국에서 어떤 전통성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건 태국의 전통 의학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책을 보면은 허우벌 테라피의 어떤 전통성, 그다음에 역사와 유래에 관련된 내용과 태국 전통 의학에 대한 이론들이 이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허우벌 테라피가 무엇인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 접목하는 방법들, 허우벌 테라피를 접목하는 방법, 피부 관리실에서 접목하는 방법들, 또는 어떤 물리치료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수록이 되어 있고, 이제 유래와 역사, 뭐 학설,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태국의 의학에 다양한 태국 의학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제일 유명한 게 타이 마사지? 예, 타이 마사지가 태국의 전통 의학이에요. 우리나라는 의학하면, 전통 의학하면 한의학, 한약을 달여서 먹는 또는 침술의학 이게 이제 전통의학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국의 많은 그 전통의학들은 특히 태국의 전통의학들은 타이 마사지가 전통의학이고 인도는 아유르베딕 마사지가 있어요. 아유르베딕 의학은 허브들에서 향을 추출해서 에센셜과 캐리오일들을 브랜딩해서 아유르베딕 오일을 만들어요. 그걸로 마사지를 통해서 병을 치료하는 기법이 아유르베틱이에요. 그 이외에 많은 나라들의 전통의학을 보면 마사지가 전통의학이에요. 근데 이 태국의 전통의학 보면 타이 마사지와 함께 발전된 것이 허브볼 테라피예요. 이 허브볼은 허브를 우리나라는 달아서 먹잖아요. 먹었잖아요. 아로마 테라피의 이 에센셜 오일은 허브에서 향기를 추출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허브볼 테라피는 허브를 말려서 슬라이드 한 다음에 이렇게 무명천에 싸서 뜨겁게 쪄요. 쪄서 마사지를 하는 기법. 이걸 태국의 전통 의학 중에 허브를 사용하고 있는 전통 의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유래와 역사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보시면 태국 의학의 요소가 있어요. 태국 의학의 요소.
예를 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요. 흙, 물, 바람, 불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또는 태국 의학의 원리, 그다음에 10개 센에 대한 이론들, 이렇게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사람 그림에서 센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배꼽의 시작에서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책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에 보면, 태국 전통 의학은 허브를 활용한 마사지가 이제 물리치료였죠. 그래서 이 허브를 이용해서 발효를 시켜서 어떻게 사용했는지, 말려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기법들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허브볼에 들어가는 재료들이 나와요. 재료 중에 제일 많은 게 진저 종류들이에요. 생강 종류들이죠. 생강의 종류만 80가지가 넘어요. 저도 공부하면서 알았어요. 이렇게 생강의 종류가 많은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생강들이 약효에 사용되어지고 그 생강들을 말려서 여기다 넣기도 하고요. 그 이외에 굉장히 다양한 허브들이 있습니다. 뭐 레몬글래스, 뭐 캠퍼. 보면 우리가 이제 똠양꿍 먹을 때 보면 똠양꿍 국물에 보면은 벌써 침이 고이는군요. 제가 똠양꿍을 좋아해서 요즘 가끔 그 태국 전통적으로 만드는 태국 식당에 가서 똠양꿍을 먹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똑같이 맛을 내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정말 태국 분들이 요리사가 셰프가 다 태국 분들이시더라고요. 정말 100% 리얼 똠양꿍을 만들어주는데 힐링이 돼요. 먹고 싶네요. 거기에 이렇게 보면은 생강도 크게 편으로 쓴 생강도 들어있고 거기에 그 캠퍼 잎들도 많이 들어있고요. 레몬글래스도 막 길쭉길쭉 썰어서 들어져 있어요. 네. 그다음 다양한 여기 보시면 후추, 뭐 판다이, 스토넬라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다양한 허브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드리지 못해서 아쉽지만 꼭 한번 보십시오. 또 제조 방법이에요. 허브볼을 제조하는 방법 되게 궁금하시지 않아? 이 책에 허브볼을 제조하는 방법이 나와요. 만드는 방법도 나와. 이 허브볼 하나하나가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만드는 분들 보면요. 여기가 막 피멍이 들고요. 막 다 찢어져요. 그래서 막 장갑 끼고 하는데도 어깨도 아프고 이거 집어 당기면서 만들려면 얼마나 수고로우시겠어요. 그래서 늘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가끔 제가 개발한 이게 근육통에 쓰는 오페스 같은 거 보내드리고 상처 나면 바르시라고 티트리 라벤더 섞여진 메디센터도 보내드려요. 아프지 마시라고 오래오래 만들어 달라고. 너무 힘드니까 자꾸 그만두시더라고요. 한 3개월 정도 만드시면 안 만드시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요즘 최근에 만드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잘 만들어주시는데 너무 예뻐. 예쁘게 잘 만드시더라고요. 이거 하나 만들 때 그렇게 많이 힘듭니다. 손도 찢어지고 어깨도 아프고 목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손목도 손가락 다 아프시대요. 이제 아로마 바르시면서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만드는 방법들이 이렇게 그림과 함께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림만 보면서 사진을 보면서 글씨를 읽으면서 따라하기만 해도 완성품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어요. 누구나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개발한 허브볼은 한국산 허브볼이어서 태국에서 원료를 수입하지 않고요. 한국에 있는 허브들을 말려서 여기다 넣고 허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만드는 기법 그대로를 이 책에다가 다 수록을 했기 때문에 혹시 만드는 거 궁금하시고 배우고 싶으시면 책 한 권이면 끝. 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허브볼이 있어요. 제조 방법들 뿐만 아니라 또 효능, 분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아로마 테라피와 이 허브볼을 어떻게 접목해서 마사지, 허브볼 마사지가 가능한지 이 책에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찌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보시면 허브볼 찌는 방법이에요.
처음에 뜯어가지고 뜨거운 물에 이렇게 30초 담갔다가 건진 다음에 이렇게 찌는 방법까지 뭐 15분 정도 찌는 방법까지 이제 찌고 나서 이제 말리는 방법까지 말려서 보관하는 방법까지 있고요. 허브볼 마사지하는 방법도 사진과 글을 통해서 상세하게 기록해 드렸습니다. 그냥 따라 하셔도 되고요. 허브볼 마사지 방법은 옷을 입은 위에다가 마사지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드라이 허브볼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킨 마사지. 스킨 마사지 허브볼은 피부 위에다가 직접 하는 마사지 방법이에요. 그래서 피부에다 아로마 오일을 브랜딩해서 바른 다음에 허브볼을 찜질하면서 마사지하는 방법. 마사지할 때 화상 입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화상 입지 않도록 이렇게 조절하는 방법도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이 책에 그대로 수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쓴 책이지만요. 너무 쉬워요. 허브볼 굉장히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초보자도 이책한 권이면 허브볼 만드는 것까지 또 사용하는 마사지 방법까지 다 배울 수 있는 책입니다. 오늘 허브볼 테라피 리뷰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